직장생활이라고는 콜센터에서 한 1년, 2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웹디자이너로 그것도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. 고등학교 때 그 실업계를 나왔는데 네. 고등학교가 이제 전공이 웹디자이너과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웹디자이너 관련된 컴퓨터 그래픽스 자격증을 따면서 그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무료로 학원에서 이제 국비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거 다니면서 배우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인터넷으로 제가 스스로 찾아서 독학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편이에요. 원래 캐릭터 그림 그리는 일을 했었는데요. 프리랜서로 캐릭터 그림 그리는 거는 한 3년 정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중간중간 했거든요. 주말에. 그런데 지금 요즘 유튜버가 한창 뜨고 있으니까 썸네일이나 채널 아트 제작한 거는 몇 달 안 됐어요. 직장 생활 하면서도 계속 중간중간 하긴 했었는데 직장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,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 능력을 제가 힘들게 독학해서 얻었는데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좀 답답했거든요. 그게 제 스타일대로 뭔가 이렇게도 꾸미고 싶고 이런 것도 만들고 싶은데 항상 그 직장에서는 상사가 시키는 상사 스타일대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답답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일단 개인 능력 개발하는 데는 프리랜서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고 다양한 요청사항을 듣다 보니까 기존의 제 스타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것도 해보고 계속 그러거든요. 그래서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것 같고요. 대신에 일단 안정적인 그 수입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불안하긴 하죠. 당장 뭐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 개발하는 성격이다 하면은 프리랜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수입적인 부분은 유명하신 분들이야 생계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렇지도 않고 해서 중간중간 단기 알바를 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잠깐 단기로 이렇게 일을 구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편이에요. 평균으로 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출퇴근이 없고 자유롭고 그런 건 있는데 수익이 적은 날에는 정말 거의 백수랑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그땐 좀 참담하죠. 후회는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. 지금은 이쪽으로 제가 독학을 하면서 영상 편집이나 이번 썸네일도 많이 프리랜서로 의뢰를 받으면서 이쪽 직장으로도 지금 취업 말선 자리가 몇 개 들어와가지고 생각 중인 것도 있어요. 제가 앞전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한 이유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제안이 들어온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고 좀 자유로운 부분이 보장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 거예요.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요. 유튜브 저도 즐겨보는 편인데요. 보다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시작하는 그 용기와 도전정신은 전 굉장히 좋게 봐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볼 때 보기 좋게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썸네일이 있잖아요. 그 썸네일 같은 부분을 정말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도 썸네일 만드는 법 이런 강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거 한 번만 보고서라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다면은 훨씬 본인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나 조회수도 올라갈 것 같은 게 전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좀 아쉽습니다. 네. 그림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눈에 잘 들어오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정말 간단한 거예요. 영상을 이제 찍잖아요. 찍으면은 영상을 따로 뒤에 배경이 뭐 복잡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뭐 벽에 등을 기대고 찍는다든지 이런 영상을 하나 찍어주세요. 그리고 영상을 인물이 중심에 오는 게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서 배경이 많이 나오게 그렇게 찍은 다음에 그림판으로 글자 입력 툴을 이용해서 그냥 한쪽에 배경색 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색으로 글씨를 쓰면은 굉장히 눈에 띌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배경이 회색 벽지다 하면은 검은색이나 아예 흰색의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주는 것도 전 눈에 띌 것 같아요. 일단은 본인이 정말 흥미가 있어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흥미가 없는데 굳이 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예를 들어 자기가 영상 편집이나 뭐 포토샵이나 이쪽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 포토샵부터 전 시작하길 권장을 해요. 특히나 이제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학을 해도 계속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튜브 강좌나 학원을 다녀도 좋고요. 어도비 프로그램을 하나 떼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유튜브 동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웹디자이너도 결국은 그 기술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결과물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최대한 다양하게 보관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자신이 뭔가 결과물을 작업하고 나서 뭐 용량이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 이유로 많이 지워버리고 별도로 보관을 안 하시거든요. 그거를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길게 보시고 정확히 날짜까지 예를 들어 2019년 4월치 3월치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썸네일 작업
결과물, 일러스트 결과물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보관해 두시는 게 나중에 앞으로도 포트폴리오 제공할 때나 자기 자료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디자이너도 포함되고 모든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통적으로 큰 장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. 의뢰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결과물을 받으시는 분이 만족스럽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가 가장 보람 느끼죠. 가장 기쁘고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상에 올렸을 때도 멋있어요, 뭐 예뻐요 이런 글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죠. 특히 과거에 악플을 먹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많이 발전된 모습이 보인다면 특히나 자신 스스로가 되게 대견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지금 캐릭터랑 뭐 포토샵 같은 썸네일만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 편집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. 나중에는 이 영상 편집, 웹디자인, 캐릭터 디자인 이 세 개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 같아요. 셋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나의 직업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그쪽으로 영상 편집을 지금 최대한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. 제가 뭐 다양한 의뢰를 받고 작업물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인데요. 이제 작업을 하시는 제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임금으로 가격을 후려친다고 하죠. 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그 작업물에 대한 열정이나 열의가 많이 생기기가 힘들어요. 반면에 의뢰하시는 분들도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렴하게 의뢰를 하면은 당연히 저렴한 결과물이 나온 게 맞는 거예요. 제작자와 의뢰인 간의 절충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서로 간에 좋은 문화가 저는 생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